예, 다음 뉴스입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에 철없는 어른들이 올라가 장난을 치다가 크게 파손시켰습니다. 수리비만 수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최첨단 장비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TJB 류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병원 헬기장에 보관돼 있는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 헬기입니다. 남성 3명이 헬기로 접근해 뒷날개를 계속 돌리다가 급기야 헬기 위로 올라갑니다. 조종석 앞에 앉아도 보고 동체 위쪽 날개 부분까지 올라가더니 미끄럼도 타고 꼬리 날개 쪽 구동축에 올라서는 등 장난은 3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헬기는 프로펠러 구동축이 10cm 정도 휘어지고 동체 윗부분이 찌그러지면서 수리비만 수억 원이 들게 됐습니다. 어디에 스트레스를 가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냥 추락이죠. 경찰은 CCTV를 통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성 3명이 술을 마시고 헬기 위에서 장난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동선 확인이라든지 여타 뭐 지문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범인을 빨리 특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닥터 헬기 운영사는 이 헬기를 대체 헬기로 긴급 투입해 비상구조에 대비하고 있어서 현재 응급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헬기장 울타리가 1m 정도에 불과한 데다 고가의 의료 장비가 있었지만 경비는커녕 경납고조차 없었습니다. 이송 중에도 환자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최첨단 의료 시스템인 만큼 닥터 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